어머니, 어디 어디 찾아보셨어요? 아, 마을 뒤에 풀밭도 가보고 개울가 옹달샘도 가보고 안 가본 데 빼고는 다 가봤다. 뒷산이랑 강 쪽은요? 거기는 아직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아이누쿠 스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농수로잖아. 최근 농수로나 배수로에 빠진 야생동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한다는데요. 자연과 동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누크, 혹시 모르니까 저 농수로 좀 따라가 볼래? 알았다. 빙고! 청개구리를 찾았다. 청개구리야! 여기 있어서 못 빠져나왔구나. 금방 구해줄게. 아이누크, 청개구리 좀 부탁해. 아이누크 트랜스포메이션! 이리 와, 친구. 어? 어? 아차! 청개구리는 오라고 하면 안 돼. 말하고 반대로 하거든. 아, 그래? 청개구리, 이리 오지 마라. 너 안 구해줄 거야. 그거 참 성격 특이하고. 청개구리도 찾았으니까 돌아가 볼까? 잠깐, 저쪽에도 무언가 있는데. 동물들이 여기 다 모여있잖아. 청개구리만 빠진 게 아니었구나. 동물들, 자연의 친구, 나 아이누크가 도와주겠다. 도망가지 마! 너희 꺼내주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카봇 크루 레스큐팀 출동이다! 잡았다! 힘센 어금니! 아이누크! 여기도 있어! 사슴, 안심해라. 다시 들어오는 거지? 저 아래 뭐가 있다는 것 같다. 오바. 아기 사슴이다. 갈라진 땅 속에 아기 사슴이 있다. 오바. 아기 사슴, 겁먹지 마요.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요. 시계 돌리면 부탁해. 큰일 났다. 댐이 수문을 열었어. 아이언트, 날개 분리! 으잇! 나도 도와주겠다. 어? 이럴 수가. 무리! 아이언트 타임 아웃! 빨리 구조해라, 레스큐 크루! 됐다, 들어올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나 둘셋넷 덕진을 하고 닭살을 조이고 망치질을 하고 바붓과 크루들의 도움으로 동물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보면 도와주기로 약속.